이쪽 계통으로서는 알아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강건한 소나기 힘을 자랑하시는 남자분만 제작진이 찾던 달인인 줄 알았건만 바로 그 옆에서 구리선을 꼬아주고 계신 여자분 또한 달인의 풍모를 보이셨으니 두 줄의 구리선을 한 번에 그냥 휘리리 오유 꽉.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구리 석쇠를 만들어요. 아하, 두 분의 콤비네이션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구리 석쇠. 판의 석쇠가 만들어지는데 약 300여 번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석쇠의 구운 고기 맛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아, 느껴진다 냄새. 그리고 구리로 못 만드는 게 없는 달인의 손재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난. 동생 진성원입니다. 그냥 딱 봐도 친남매 인정. 구리 석쇠 영혼의 콤비 진향난 진성원 달인. 자, 문득 고기가 먹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숯불도 아니고 석쇠는 누가 만드실까? 해서 찾아간 경기도 화성의 작업장. 우와. 이건 이제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네. 고깃집마다 불판의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 석쇠 또한 네. 크기도 다르고 때로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만드시는데요. 한 달에 대략 여기서 어느 정도로 제작하시는지요? 한 달에 이제 한 1,500장 정도. 그전에는 5,000장에서 6,000장 정도 다 갔죠. 많다. 역시 고기의 민족이라는 걸 확인한 것도 잠시. 안에 보면 브러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판 석쇠 세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쇠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굽고 나서 세척이 쉽게 되는지 바로 이 브러쉬가 달린 기계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보는 사람까지 시원해지는 초고속 빗질을 마쳤더니 까매졌던 피부는 온데간데? 두 바퀴 정도. 아, 깔끔하네요. 네. 이 깔끔한 석쇠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돌리기에서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초반 작업은 막강한 악력을 자랑했던 동생 진성원 달인의 몫인데요. 두꺼운 구리 철사를 반으로 접은 뒤에 기계에 고정시키고 반으로 접힌 부분으로 손으로 감아서 고리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해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법한 구멍을 끝에 만들고 나면 이제 석쇠의 틀을 갖춰줄 차례. 이번에 만들 석쇠의 모양은 가장 기본적인 네모난 형태입니다. 예, 15개 문자 한조가 됩니다. 동생이 꼬아놓은 구리선을 틀에다 맞춰놓으면 이제 작업장 한편에 있는 누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으시는데요. 동생으로부터 건네받은 석쇠 틀을 본인 앞에다 척하니 갖다 놓으시더니 익숙한 동작으로 자세를 잡는 진향난 달인. 작업대에 있는 14개의 작은 쇠기둥에 동생이 꼬아놓은 구리선을 끼워줍니다. 아, 이게 맨 처음에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쇠기둥을 기준점 삼아서 한 줄씩 격자로 짜내려갑니다. 이쁘게 머리 따는 거하고 똑같죠? 자백기 모양이 일정에 잘 나와요.